아, 묻지 마. 묻지 마. 아니야, 아니야.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어디가. 예, 뭐, 그래요? 귀여운가? 9시 출근이시면은 얼른 주무시는 게, 예. Your English is so good. No. I'm just little. I can't speak little. Oh. 예린이가 있네. Hi. 네. 아, 그럼요. 아니, 4만 명이 보고 계시니까, 네. 아니, 사실, 와, 그, 아, 우리 둘만 있으니까 마스크 벗어도 되겠지. 5일 이야기 때문에. 사실,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집에만 있었어요. 너무 집에만 있어가지고, 지금, 친구네 집으로, 네, 왔습니다. 잠깐 얘기하려고. What games do you play? I played League of Legend. My favorite character is name is Talon. Or Kai'Sa. I only played League of Legend. Other game I did. I'm not. 요즘에는 사진을 자주 찍어요. 네, 요즘에 사진 자주 찍습니다. 근데 막 그냥 자주 찍는데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집 안에 있는 것들을 조금 뭔가 바꿔서 찍던가 아니면 뭔가 그런 식으로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연습 아닌 연습 겸 겸사겸사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아, 나는 몰라. 뭘 몰라요? 알아야 돼요. Are you good at playing games? I thought I'm very good player in the game. Yeah. Always I have a carry for other people. 왜? 진실만을 말하세요. 진실만을 말합니다. 네. 네. So, 예. 네. 예린아, 오빠한테 바보가 뭐니? 바보가. 응? 귀엽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엽지. 팬들한테 얼마나 귀엽겠어, 너가. 나랑 얘기지. 사실 저 모두가 그렇겠지만 친구들이랑 있을 땐 그렇지 않아요. 네.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되려 좀 까칠하달까? 그렇지. 질문들을 지금 조금 읽어보고 있는데 cat or dog? 전 둘 다 좋아요. Both. I like both. 피부관리? 피부관리는 뭐 저는 그냥 잠을 많이 자는데 진짜 요즘에는 제가 또 이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빨리 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 일찍 일어나나? 아, day or night. I like night. Night's sub. Five, I like. 저 오늘 학교 가요.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세요. 너무 슬퍼요. 학교 가는 게 슬픈가? 아, 하긴 그때는 그랬다, 나도. 진짜 학교 가기 싫다, 막 이러면서 그때는 그랬다. 그때는 그랬는데. 근데 진짜 학교 가는 거 진짜 나중에 보면은 진짜 추억인데, 추억거리. 진짜 너무 좋은 추억거리들. 학교에서 꼭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친구들이랑 행복한 기억들 많이 쌓길 바래요. 그래야 돼요, 진짜. 예린 언니랑 친한가요? 저는 친하다고 생각해요. 예린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제 앞에 있을 때, 연습생 때부터 유일하게 아끼던 동생이라서. 줄임말 하지 말라고. 아니, 해도 되는데, 쓸데없는 줄임말은 조금 약간. 방금 거는 굳이 줄임말 안 해도 되잖아요. 나 혼자 말하는 거 들렸으면 어쩔 수 없고. 아, 미안합니다. 합방? 합방은 뭐. 예린이가 지금 이 방에 없을걸요? 폴도 들어왔네. 잘 지내? 지민이, 아, 지민이 친했죠. 아, 그니까 그, 피프틴핸드 애들이랑 친했어요. 저랑. 너무 아끼는 동생들. 수요일 학교로 교과서 받으러 가요. 위로 좀. 이 수요일에 학교로 교과서를 받으러 간다? 이거 위로할 일인가? 위로할 일인가? 응. 아, 좀 진지충이었어요. 죄송해요. 네. 저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 너랑 나랑 좋아하는 말. 그걸 네 머릿속에 한번 되새겨봐, 한번. 뭐 말하는 줄 알아? 가본 잡았어. 솔로 앨범은 뭐 준비하고 있죠, 언제든. 뭐, 네, 나오겠죠. 저도 뭔가 이야기거리들 많이 있고 상상하는 그런 생각했던 뭔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05 가세인데요. 고등학교 화이팅 좀 부탁. 아, 고등학교 화이팅 하세요. 고등학교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래요. 좋은 추억을 많이 쌓길. 다들 이모티콘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이모티콘에 있어서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스파이시 or sweet? I like spicy thing better.
새 앨범 내면 반팔 티 팔아주세요. 아니 할 수는 있는데 앨범에 집중해야죠. 앨범에 집중해야죠. 왜 안 자냐고요? 아 각도 저세상 각도라고. 제가 사실 알잖아요 여러분. 네, 이런 거 각도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네, 잘 못하고 아시죠? 네. 네 지금 저 친구 집입니다. 누구네 집? 사인이 집. 로즈네 하우스, 러블리 하우스. 아 장미향이 나는 하우스예요. 아 피자 or 파스타. 와 벨붕인데? 둘 다 좋아하진 않는데. 둘 다 좋아하질 않아요. 둘 다 좋아하질 않아요. 아... Let me or teenager. Teenager. 명곡이지. 명곡이죠? 가세븐의 색깔을 잘 잡아준 곡이죠. 가다를 잡아준 곡이죠. 클럽 or 콘서트.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콘서트지. 이게 당연하게. 예. 예스. 이건 좀 궁금하다. 나루토 or 사스케. 아! 나루토 or 사스케. 아! 강력했어. 강력한 질문이었는데 저는 사스케. 저는 사스케입니다. 네. 아. 안 졸리냐고요? 아직 네 저는 잠을 아 맞다 나 일찍 잔다 그랬지? 일찍 자긴 하는데 오늘은 좀 예외예요. 왜냐면은 어제 너무 많이 잤어요. 너무 오래 자가지고. Just or JJ Project 둘 다죠. 둘 다죠 당연히. 요즘 가장 듣고 있는 노래. 안 그래도 방금 친구랑 그 얘기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노래를 안 들어요. 요즘에 진짜 노래를 안 들어요. 아니 노래를 듣기는 하는데 뭔가 어떤 특정 노래가 아니야. 정해져 있지 않아, 그치? 그쵸, 그냥 전에 들었던 거 막 검색하다 나오는 거 막 엄청 디깅을 해서 듣는다기보다는 그냥 흘러나오는 음악들을 그냥. 그리고 저는 요즘에 좀 영화 OST 사운드 트랙들을 더 많이 들어서 네
사스케랑 이타치 가봅시다. 이타치죠. 이타치죠. 네. 저는 그 이타치의 뭐라 해야 되지? 심지 굳은 뭔가 심지 딱 이렇게 바르게 서 있는 딱 그런 마인드 이런 게 좋아요. 그렇지 않냐? 그렇게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책임감 있고. 어, 그 마을을 위해서. 짊어지는. 어, 혼자 짊어지잖아. 약간. 아, 내가 그러고 싶진 않은데. 뭐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뭐 어찌됐건 어 그런 게 멋있는 거지. 약간 그런 마인드. 따따따따따따. 저 지금 야식 먹고 있냐고요? 아니요, 야식은 안 먹어요. 예. 요즘에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제가 막 피부과를 막 따로 다니거나 막 이러지 않으니까 그래도 저 스스로의 뭔가 스스로의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안경 어디서 샀냐고요? 인터넷 쇼핑. 근데 이거 그냥 막 산 건 아니에요. 와, 이러니까 여름 휴가 온 것 같다. 아, 여름. 아, 빨리 여행 가고 싶다. 따뜻한 나라 가고 싶다. 따뜻한 나라 가도 여행은 못 가 지금. 여행 어떻게 가? 그러니까 나중에 빨리 코로나 끝나고. 진짜 어이없는 질문이 있는데, 라면 맛은 똥? 똥 맛은 라면. 왜 굳이 이걸 먹어야 돼? 세상에 그거 말고도 괜찮은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그걸 굳이 먹어야 되는 거야? 질문을 읽고 있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면 인생 만화가 나루토냐고요? 저 인생 만화는 나루토 아니에요. 저한테 있어서 인생 만화는 강철의 연금술사입니다. 예, 그 만화 자체로만 봐서는 뭔가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뭔가 개인적으로 약간 뭔가 고민이 많을 시기에 뭔가 삶에 있어서 어떠한 메시지를 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타치 vs 무적코털 보보보. 어, 보보보. 아, 와, 보보보를 무시할 수 없는데. 아, 하지만 이타치입니다. 네. 누구든 멋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재밌는 것도 좋아하지만, 뭔가 멋있는 걸 더 좋아하니까. 네. 아니 각도는 제가 잘 못 잡아요, 여러분. 네. 여긴 또 왜 이러냐? 네. 얼굴 약간 술톤이에요. 저 지금 진짜 너무 깔끔한 상태예요. 술 한 잔도 안 마셨어요.
목은 마르네 갑자기. 그러니까 요즘 보는 책, 요즘에는 좀 사진집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림 뭔가 이런 네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많이 봐요. 그런 것들 많이 보죠. 약간 술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가 제가 보기에도 좀 이렇게 약간 벌게 가지고. 근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친구 집 가서 친구랑 안 놀아요? 친구랑 얘기하면서 있다가 그냥 심심해서 킨 건데. 예. 네.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땐 자야죠. 자는 게 최고예요. 아하. 질문을 또 읽어볼까요? 좀 업데이트가 된 것 같은데. 형 사랑해요. 고마워요. 굿. 언제까지 해요? 모르겠어요. What is the meaning of death? I think death is meaning is very cool. Cool is like 뭐라 해야 되지? 아 other world. So first time this were in Music Soul Child just friend music video and then I saw that and oh cool. I think I thought I'm oh that is cool. So I wanna make AKA 저걸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Do you wanna eat? No, I'm not hungry. (웃음) 2D 아이돌 무대 뭐 보는지 알려줄 수 있어? 아, 사실 제가 2D 아이돌을 보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그만큼 많이 봐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2D 아이돌을 보지는 않아요. 네. 만화의 스토리 vs 연출력 플러스 연기력.
저는 더빙판이 아니면은 스토리를 많이 보는 것 같고, 그 더빙판이게 되면은 연기력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성우분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엄청 와 나도 저런 목소리 톤을 가지고 싶다 라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가지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더빙 돼 있는 걸로 보면은 점점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약간 이런 쪽으로 이런 표현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say hi to Brazil. Hi Brazil people. Make some noise. 재범이의 친구 운 좋겠다. 재범이 만나서 안 저 자주 봐서 별로 안 좋을 걸요? 익숙할 걸요? 친구는? 상현아, 나 봐서 기분 좋아? 어. 와. 너 이미지 관리 잘한다. 응? 뭐지? 솔직히 내 라이브 이거 재미없는 것 같은데. 하긴 뭐 재미보다는 그냥 Please say hi to Malaysia. Malaysia fans. Hello. Please be happy. Support you always and love you. We will support you always and love you. Yeah. Please. 근데 진짜 요즘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요. 예. 네. 이거 이렇게 하는구나. 누르면 이렇게 보여질 수 있구나. 이렇게 해야겠다. 처음 알았네. 자, 뭐 있을까요? 자. 짧은 머리, 월, 긴 머리. 매력이 다른 것 같은데요? 예. 네. 짧은 머리 했을 때 풍기는 느낌이 있고, 긴 머리를 했을 때 풍기는 느낌이 있고, 그냥 차이인 거지. 약간 막 취향 뭐 어떤 게 더 좋다 뭐 이런 건 없어요. 네. 마이 MBTI INFJ도 나왔고 ENFJ 맞나? 그것도 나왔었던 것 같고 ENTJ였나? 그것도 나왔던 것 같고. 저는 근데 그때 그거 할 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다 똑같이 안 나와요 저는, 이상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마치 인스타 계정 나눠놓은 것처럼 제가 제 안에서 막 좀 여러 개의 인격이 있나 봐요. 예, 네, 다 다르게 나왔어요, 진짜. 해봤었던 거 다 다르게 나와가지고. 예. 네. 모르겠어요. 이거 막 사람들,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다들 막 MBTI 믿을만 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람이 또 이제 그 상황과 또 그 뭔가 이런 것들을 다 매치해봤을 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 이게 또 모르는 일이라서요. 예. 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뷰티 팁. 많이 자요. 많이 자면 진짜 저는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얼굴에 막 뭐 바르지도 않고 제가 막 이렇게 끈적끈적거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이제 요즘에는 조금은 그래도 바르려고 하고 있어요. 최대한. 네. 최대한 뭔가 위에 눈점 진짜 신기해요. 저도 신기해요. 전 이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전 이 점이 제가 이 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제가 지금 그 뭐냐 데뷔하고 나서 알았어요. 데뷔하고 나서. 네. 상현이가 있는 쪽으로 가볼까요? 가보고 싶은데 아이, 배터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뭐쌤? 아, 나 수건 다시 빨고 있어. 파이브로 없기 때문에 나 하고 있구나. 네, 아직 하고 있습니다. 검색해서 보고 있어요. 네. 저의 안경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네, 이 친구의 그 이제 이 친구의 머리띠를 보시면. 어? 야, 안 돼. 나 뭐야? 까먹단 말이야. 아! 전 까맣어요. 진짜로. 아, 맞다. 이제, 저희 집에, 쿤타랑 오드는, 집을 나와서 네. 이제 상현이랑 같이 살게 될 거예요 아마. 아, 제 친구가 쿤을 너무 좋아해서요. 쿤을 너무 좋아해서 네. 데리고 가고 싶어 해가지고 안 그래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는데 안 된다고 하려다가 네. 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쿤타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네 집이 가까워요. 친구네 집이 엄청 가까운데 쿤타만 있으면 좀 외로워할 것 같아서 친구한테 부탁해서 오드도 좀
툰타랑 같이 있게 해줘라. 내가 자주 올 테니까. 라고 얘기했죠. 잘 기를 거지? 잘하지. 살 안 찌울 거지? 지금 다이어트 시키고 있다. 알지? 나 나랑 같이 해야 돼 다이어트. 인도네시아 이름 아직도 기억하나요? 자누아르. 네, 기억하죠. 그때 좀 사실은 조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신선한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불러야 된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give a spoiler about your new song. I didn't choose yet. I can't spoiler for you guys. I don't have anything, so yeah. And I have many things, but I don't have project. How to say? Yep. Project. Anime recommendation. Full Metal Alchemist is very good anime. Very good animation. In my life.지금 몇 분이나 하고 있지? 이게 지금 몇 분 하는지 시간이 안 뜨네? 꽤 오래 한 것 같은데? 큰 결심이라. 고정됐네? 왜 고정됐지? 잘못 눌렀어요? 큰 결심보다는 그냥 아 이거 또 고정 안 됐네. 왜 이래? 그냥 뭐 워낙에 친구가 좋아하니까 가깝고 노래 빨리 만들어 주세요. 노래는 뭐 네.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노래들도 많이 있고. 근데 네. 지금 아직 어떠한 뭔가 이런 정확한 플랜이 짜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식욕이 많나? 야, 내가 식욕 많은 거 같냐? 뭐지, 많지. 그런가? 먹는 거 좋아하지. 너 식욕 많은가? 나 입 짧은 걸로 아는데? 아닌가? 입이 존나 크겠는데. 입이 짧다고 너. 잘 먹잖아. 그런가? 너가 좋아하는 건 잘 먹잖아. 그냥 식사로 먹는 거 많이 안 먹어도. 그런가? 난 요즘 양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아, 요즘 확실히 안 줄었어. 한 2년 전이랑 비교. 아이, 그때랑 비교하면 안 되지. 에이, 이 사람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하. 전 건강합니다. 맨날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옆머리가 조금 많이 길렀는데 이거 좀 잘라야겠다. 오늘 마일로랑 초면인가? 아니요, 저 봤었어요. 한 두 달걀이 본 정도로 본 것 같은데. 근데 가장 최근에 봤을 때보다 많이 작아져가지고 왜 이렇게 작아졌어? 이러니까 털 잘라서 그런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씨비? What is CB? CB, CB, Chris Brown, or CB 하면 뭐지? 크리스 브라운밖에 없는데. With you, with you, with you, with you, with you, no. 와, 이거 엄청 많이 들었는데 진짜. 연습생 때 진짜 듣고 싶지 않아도 듣게 되는. 'Do you believe in God?' Yeah, I believe God. 내일 뭐예요? 내일 뭐 안 하는데요? 내일 네. 도대체 뭘 시키는데 이 새벽에 이렇게 택배가 많이 와? 아, 필수품이죠? 네. CBS comeback. 오, 그래요? 데이터가 끊긴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여기. 아, 그쪽 잘 안 될 때 있어. 그래, 알겠어. 방으로 조용히 사라질게. 아니, 이거 방이 더 잘 안 될 수 있어. 아, 그래? 이쪽.
전 석상과 함께. 친구 집에 있는 석상이에요.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아의 석상이지? 모아의.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Nature Nature is best. 아 CV is come back. 아 이제 이제 이해했네. 로즈 인 피스 어떻게 만났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다 알지 않나? 아닌가? 저의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예. 네. 어릴 때부터 함께 하던. 생일 때 제일 충격적이었던 선물. 생일 때 선물 충격적이었던 선물은 없는 것 같은데. 제이미가 저 무서워했었다고요? 예. 네. 안 그래도 걔 맨날 얘기해요. 옛날에 엄청 무서워했었다고. 왜 그러냐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저는 근데 진짜 뭔가 동생으로서 엄청 장난도 많이 치고 이랬는데 그게 좀 무서웠었나 봐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지. 네. 테이크 케어 유어 셀프 유 투 테이크 케어 유어 셀프 마이 베스트 프렌즈 플리즈 테이크 케어. 새벽에도 택배가 오나 봐요. 야, 우리 집에서도 그랬나? 새벽에 오나? 그랬지? 새벽에 왔지? 그랬나? 빨라진 것 같아. 아니, 갑자기 택배하니까 웃긴 거 생각난다. 아니, 내가, 내가 그 뭐냐, 쿠팡으로 그걸 시켰어. 바나나를 시켰거든? 근데 내가 어디서 본 글이 있는데 바나나를 그 뭐냐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머리 부분을 호일로 이렇게 싸면은 알루미늄 호일로 싸면은 예, 검게 멍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송이로 치면은 새송이를 샀는데 새송이 다 이렇게 알루미늄 호일을 했는데 다 검해진 거야. 그래서 나 진짜 어이없었어요. 예. 네. 뭐지? 내가 잘못한 건가? 뭐 내가 잘못한 거겠지. 네. 아 근데 좀 어이없었어. 예. 네. 재밌었어요. Did you watch it? Haikyuu? No. I didn't.
yet. Might be. Gintama 알아요? 몰라요. Gintama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이스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 僕らの 僕のこと 아, 好き. 그랬대. 本当に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 最近 애니메를 たくさん 見て 僕の考えだけど 아, 일본어가 ちょっと アップグレードしました。そう。そして団子だけ勉強するかなと思います最近。Can you sing a D'Angelo song. You're my lady. You're my lady. You're my lady. Feel like so new. I don't know that song. Lyrics. 알았는데 까먹었어. 알았는데 까먹었어. 에브리띵 하이큐 보세요. 하이큐 자세를 재밌다 그러는데 재밌나?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안 재미없다 재미있다가 아니라 안 봐서 배터리가 20%밖에 없다. 충전하러 가. 애지씨. 야 아침에 해. 밤에 하면 안 돼. 네? 그 민원 들어와. 민원 들어올 걸 시끄럽다고? 나 일정 없어. 아, 미안. 미안하다. happy. I think so too. Please be hope you guys always happy. Please be happy. Really, that is very important. So.
이너도 왜 이렇게 잘해요? 이너 저 별로 못해요. 진짜 못하는, 진짜 못하는 거지. 그냥 뭐. 아. 불어도 공부해주세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깜빡이다요. 일본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더 센다요. 그래와. 불어 진짜 배워보고 싶다. 콜드랑 음악 만들 계획이 있나요? 완전 기대합니다. 희수랑은 뭔가 계속 하지 않을까요? 뭔가 음악 작업이라든지 그냥 음악 작업? 네. 음악 작업을 좀 많이 같이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워낙에 감성을 좋아해서 그 친구의 감성을 너무 좋아해서 옵쇼하고 네. 제일 재밌는 추억 저희가 송캠을 저희끼리 잡아서 이제 제주도를 간 적이 있어요. 그거 야 얼마 됐지 상현아? 19년 8월? 19년이야? 19년일걸? 우리 18년 아니야? 왔으니까. 아 근데 그 19년 8월에서 9월 넘어갈 때고 태풍으로 갈 때. 아니 저희가 갔는데 그래서 제주도에서 뭔가 엄청 이렇게 힐링하고 또 그 뭐냐 숙소 돌아와서는 그 아예 그 통으로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장비 세팅 다 해놓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곡 만들고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딱 집에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내일 당장 내일 그 바로 다음 날이었지 비행기 타야 되는 게 다음 날 12시간도 안 남았는데 갑자기 태풍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비 엄청 쏟아지고 저희 장비 막 다 이제 갈 준비하려고 이제 장비 막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제 장비 다 해서 이제 막 뭐 악기 막 다 들고 막 뭐 스피커 들고 막 그랬는데 서울에 못 돌아올 뻔 하다가 다행히 저희 비행기가 딱 그 아마 태풍 뭐라 해야 되지? 그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마지막 비행기였던 걸로 우리 거 딱 뜨고 다음 거부터 다 켜라. 아 맞아. 그래서 근데 그때
그때 저희가 다 그 다음에 또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저도 어디를 가야 되고 이래가지고 무조건 서울 가야 된다. 이거 나무배 만들어서 노저어서라도 서울 꼭 가야 된다. 그러면서 진짜 갔었는데 그런 재밌는 추억들이 있죠. 아 저희는 좀 아무래도 옵쇼라는 크루 자체는 조금 그냥 재밌게 그냥 뭔가 재밌게 뭔가 오프쇼 자체는 뭔가 재밌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사이도 좋고 뭐 이런 사람들끼리 그냥 모인 거라서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자연스러운 모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저희끼리 하고 싶은 음악도 만들고 막 이러는데 저희끼리 이제 뭐 이제 여행 겸 나 송캠을 하자 가서 이랬었는데 큰일 날 뻔했죠. 재밌었어요. 아 벌써 2시 반이구나. 저는 사실 아 네. 저는 사실 아직 졸리지가 않아요. 사실 진짜 어제 진짜 너무 많이 잤어요. 트위터에서 흑사 사진이 많이 나오더라고. 괜찮아? 흑사 사진이 뭐지? 긴타마는 일본 애니메이션 너무 재밌어요. 봐주세요. 밑에 구독하세요. 하이. 하이. 아토데. 시간가 아르카라. 아토데. 미에마스. 오프쇼 노래 중에 좋아하는 거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뭘 제일 좋아하냐면 그거 뭐였지? 상현아? 우리 그 크루 컴필 중에 그 성학이 형이 하신 거 뭐였지? 그건 제가 저랑 미루 형이 한 거고요. 아 성환이 형이 했던 거? 그거 거 아니면? 아니 그 지난 날들 속에 이거 아 있어? 아 예 이거 제일 좋아요. It's okay, alright. 떠나도 된 날 우리 변하게 만든 건 시간인걸. It's okay, alright. 슬퍼하지 마. 이별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걸. 가사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거는. 아, 말로, 조말랭이가 가사를 잘 써가지고. 제 기준에는 진짜 가사 진짜 뭔가 잘 쓰거든요. 그래서. 흑역사. 아. 저는 근데 흑역사라고 딱히 생각 안 해요. 옛날에는 막 이불킥하고 막, 아! 내가 저런 걸 왜 했지? 막 이랬는데 그런 걸 했으니까 내가 지금 있는 거지. 긴타마 발음 조심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아니 그런 걸 했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안 하고 막 그랬으면. 근데 다만 이제 조금 더 좋게 할 수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막 흑역사라고 막 딱히 생각하진 않아요. Did you watch Jackson's new music video? No, not yet. I'll watch it soon. I watch it soon. Mm-hmm. 오빠 혹시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아팠어요? 등에 멍이 사라지질 않아요. 등으로 떨어졌거든요. 금까지 갔었는데 그것까지는 뭐 참을만 했어요. 등에 멍이 안 사라지네. 유튜브 채널 시작하는 게 어때? 아니 뭐 그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사실 한다고 해서 제가 뭐 웃긴 사람도 아니고 막 이렇게 딱 이러다 보니까 웃기는 재주는 딱히 별로 없어가지고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뭐 생각이 생길 뭐 마음이 생길 때. 아 그거는 만들 수 있겠다. 조만간에. 오프숄 채널은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컴필레이션 앨범을 낼 생각이라서 그거를 위한 뭔가 리릭 비디오나 아니면 뭐 라이브 클립이라든지 뭔가 이런 걸 위해서 그 채널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살 수 있지. 바비 씨 앨범 들어봤냐고요? 나 아직 못 들어봤어. 좋아? 좋아. 아, 바비 좋아. 아, 근데 잘할 것 같았어요. 예.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서로 이제 지인들이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뭔가, 그냥 많이 좀 들어본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닌가? 네. 워낙에 잘하시잖아요. 네. 들어보려 했는데 아직 앨범 통으로는 못 들어봤어요. 난 자야겠어. 굿나잇 베프. 굿나잇. 딱 50분에. 왜 뭐 너 뭐 해야 돼? 아니 뭐 할 거 없는. 어 아니 할 거 끝났어.
What does it mean? 아, 그 오늘 JB 계정에 올렸던 그 애들 사진의 그 고리의 의미. 어, 그냥 연결되겠다고요. 연결고리. 야, 너 우산 가져왔냐? 우산? 방금 비 오는 거 같다. 창문 열어. 빗소리 나면서. 잠시만요, 여러분. 비 오지? 아! 아니, 뭐 택시 타고 가면 되지, 뭐. 금방 가니까, 뭐. 어, 그냥 연결돼 있다. 아. 철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끊어지지 않는 그런 뭔가 단단한 그런 걸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Please say hi, Lucia. Hi, Lucia. People. Please take care. Stay healthy. 엉덩이 한 개, 엉덩이 두 개. 엉덩이를 한 개라고 해야 될까요? 두 개라고 해야 될까요? 전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고민 지금부터 해볼까? 엉덩이가 한 개냐, 두 개냐. 엉덩이 한 개라고 생각할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래, 그냥. 후. 고민하는 얼굴 졸기라고요? 수염이 이렇게 났는데 졸기라고요? 그래요? 저는 전 귀여운 것보다는 인간미. 내추럴. 질문을 읽었는데도 질문. 제가 7살이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를. 28입니다. 아니지? 29이구나.
응? 아 맞지. 헤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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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뒤에 단어는 굳이. 아야 옷 줄였어 옷 줄였어. 내일 오늘 해주세요. 제가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Why do you like Nando? He's I think he's crazy. His character is a very, I think, personality is very crazy, and then that is very I think that is very amazing, and yeah, he's maybe he make a other a new other one very creative thing make, I think. Yeah. 이해가 되나 이게? Sorry, my English, my bad. So bad. So I always try my best, but always English always so hard. Yeah. Can I be your friend? Yeah, okay. Cool. Jaebeom아, 너 진짜 신고할게. 내 마음속으로 입주 신고. 그러면 내가 민원 신고를 넣어야겠다. 내가 민원 신고를. 헬로 터키. 터키 is my best friends. Have a good day. 상현아 너 택배 또 온 거 같은데? 그러니까. V앱 채널 만들 생각 없냐고요? 아 뭐 필요할 거 같으면. 근데 요즘에는 막 그러니까 만들고 싶긴 한데 이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영화 덕질. 제가 영화 덕질은 아 제가 얼마 전에 아 고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의 느낌을 받았어요. 그 제가 항상 얘기했던 그 연애사진이라는 영화를 다시 보면서 아 히로세 료코 씨를 보면서 와 내가 그때 이런 스타일에 빠졌었지. 이분 때문에. 그리고 이건 진짜 이거 얘기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그 영화 보면서 젓가락질 바꿨어요.
원래 젓가락질이 조금 약간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젓가락질이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되냐? 그 표준적이지 않다고 해야 되나? 네. 젓가락질을 조금 약간 이상하게 했었어요, 제가 원래. 평범하지 않게. 아, 평범하지 않게. 그랬는데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히로세리오 고상이 젓가락질 하는 거 보면서 저렇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하루 종일 아마 나무젓가락 들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루 만에 젓가락질을 고쳤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자신 스스로도 약간 그때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정말 좋은 추억인데 왜 그랬지? 왜 그 정도까진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네. 근데 진짜 그랬다. 뭐 TMI다. 네. 아, 벌써 54분이네. 아, 자, 마지막 질문을 한번 받아보고. 요거 봐라, 빙수 짱맛? 빙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또 새로운 걸 또. 아, 제 동네 산책설 풀어줄 수 있냐고요? 아, 이거는 뭐 그냥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언제나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얘기를 할게요. 그냥 얘기를 하고 그냥 네, 깔끔하게 알잘딱으로 딱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때는 불과 한 2개월 전, 한 달 전쯤에 이제 저희 갓세븐 멤버 애들이 다 같이 이제 아니다 뭐라 해야 되지? 꽤 오래됐네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빨리 지난 거네. 그 뭐지? 그 5인 그거 없었을 때, 예.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려고 저희끼리 이제 모여서 얘기하고, 술을 한잔 했어요. 아니다. 회의를 하고, 시간 되는 애들끼리 이제,
술을 한잔 했어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제가 너무 술에 취한 거예요. 제가 너무 술에 취해서 이제 잭슨이랑 이제 진영이가 이제 그 저를 이제 집에다가 보내줬던 그런 얘긴데 네. 그래서 애들한테 사과도 많이 하고 아 제가 원래 그렇게 막 엄청 취하게끔 막 마시려고 하는 그런 거 그런 성격이 아닌데 뭐 가끔은 그렇기도 하죠. 근데 막 그날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돼서 그냥 저희 집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 뭐 멤버 애들도 몰라요 제 집을. 왜냐면은 제가 한 번도 초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한다기보다는 그냥 할 기회도 없었고 그냥 약간 뭔가 저희 집은 워낙에 고양이가 많으니까 지금은 줄어들겠지만 털도 막 많이 날리고 그리고 또 뭐라 해야 되지? 그때 저는 그 나와서 살 때부터 한 1, 2년 혼자 살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상현이랑 그리고 저희 그 옵쇼의 조말론이라는 친구랑 이렇게 로즈인피스랑 조말론이랑 이렇게 셋이서 저희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좀 뭔가 어찌됐건 그 친구들 자고 있는데 자려고 하는데 좀 뭔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술에 취해가지고 네, 그래서 애들이 엄청 힘겨워했다. 네. 그런 스토리예요, 그냥. 네. 그거였습니다. 네, 딱 그런 스토리고 이제 그거 말고는 더 이상 뭐 궁금할 게 없어요. 다 얘기한 거기 때문에. 네. 아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여러분과 뭔가 얘기 나누려고 켰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 건강하세요. 네, 저는 이만 이만 알잘딱 하겠습니다. 알잘딱으로 딱. 네.